근데 두분 사이 괜찮으셔요? 그죠? 네. 많이 안 좋으셔. 많이 안 살까 말까 고민도 조금 많이 하시는데. 좋아요. 저는 거의 정리했고, 저희 아저씨는 그냥 그래도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저는 법원까지 갔다 왔고, 이번에 네. 그래서 저는, 사이가 안 좋으시대. 응? 네. 마음도 많이 뜨셨고. 네, 저는. 근데 그 이유가 신랑 때문에요. 네. 무능력해서 아니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바람도 폈고, 또 폭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건다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폭력 같은 되게 성향이 그랬었고, 애기들이 저보단, 저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무서워하고, 막 힘들어해서, 아이, 그몇 살, 몇 살이에요? 다 컸어요. 22, 21. 왜냐면, 앉자마자, 올해는 작년, 재작년 한 지금 본인이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꾸준히 해왔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다지고, 이혼하고 싶다. 이 남자랑 더 이상 살수 없겠다. 기타 등등. 지금도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저도 눈물이 나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아이들 때문에 살았어, 엄마야. 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기준님이 살아온 인생이, 에? 너무 파란만장하시대. 응? 데다가 지금 이 본인이 원래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혼수가 꽉 차게 들어오셨어요. 사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마음을 좀 굳게 조금 먹고 목까지 차오르는 거를 계속 이제 누르고 사셨나 봐.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생각. 이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셔. 그래서 이사 혹시 안 하셨어요? 했지. 응? 문서도 변동되고 이사원도 있었고 지금 한 집에서는 살아요. 아니요, 제가 그지? 나왔어요. 그지? 예? 문서 변동인 정수도 있어버리고. 어떡하면 좋냐? 근데 우리 엄마가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없으시대. 예?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대. 이때까지 내가 뭐 했나?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 생각. 이 너무 앞을 가려서 사실은 우리 두뇌가 잘살수 있는 요소가 많았는데 이미 시간을 돌이키기에는 이 골이 너무 깊어져 버렸어, 엄마야. 그리고 어차피 신랑이랑 같이 살았어도 금전으로 풍파도 많이 맞았고, 사실은 돈으로 땜방질도 많이 했고, 신랑이 못 벌었다고 얘기는 못 하시거든, 네, 지금. 맞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네, 그렇진 이러시진 않은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 이 대주가 가장은 혹시 무능력한 거는 무능력하시다는 얘기는 이 대주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질이 없대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거야.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 그건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라 그러셔. 이제 종합 선물 세트야, 이 남자는. 그래서 고쳐서 써보려고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내 마음 같지 않게. 예?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는 이 대주가 지금은 사주를 넣는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응? 지금 현재는 내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엄마야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찌됐던 간에 이 나라천 대주 집안내 조상님전에서는 원며느리거든.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내가 이미 풍파를 맞으려고 했으면 이미 오래전에 맞았어야 돼. 응? 근데 둘러보니까 이 집안 내에 신조상이 조금 잡히셔요. 신조상이 잡힌다는 얘기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조상님이 있으시다는 거야. 집안 내 맞으세요? 저희 통틀어서요? 네, 있으시죠? 이 상문지기가 앞을 쓰면서 본인이 이 마음자리가 더 뒤흔들어 놨을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남자가 밖으로 돈 것도 알았었고, 그 다음에 종합 선물 세트래.
그럼 이제 할 말은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았던 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도 지금 네. 가장 컸어요. 네. 근데 지금 3, 4년 사이에 신조상이 잡히면서, 곡소리가 나면서, 이제 안땅 선수랑 나라천 대주 이제 대들보가 이제 흔들렸다 그래. 네. 그게 이제 가장 컸다 그러는데, 우리 엄마야가 좀 지금 도장 찍으셨어요? 이제 신고만 하면 돼요. 다 됐고. 근데 내가 얘기해줄게. 네. 둘 분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본인이 이 대주랑 살면서 고생은 많이 했다만 내 신랑 자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해했어요. 이 집 조상에서 안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마음을 결정을 이렇게 하셨어도 도장은 찍기는 찍으셨어도 언니는 이렇게 해결이 안 난다 그러셔. 미안해 엄마. 응?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자리매김을 좀 많이 하고요. 이 남자랑 연결고리가 되는 게. 네. 지금은 지금은 거의 주지 않아요. 안 주는데도요. 끝나서 본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 남편이 조금 안 좋거나 네. 아이들 연결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식은 듣고 언젠가는 또 합쳐지는 게 보여요. 합친다고요? 네. 네? 미안하다 그러잖아. 본인은 진저리가 났는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 그래 지금. 응? 그리고 때아니게 본인이 인데까지 고생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몸은 몸대로 안 좋고. 네, 몸이 안 좋아. 마음대로 안 좋고. 지금 이 나이에 본인이 할 줄 아는 것도 딱히 없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거짓말은 못 하겠어. 왜냐하면 지금 터도 이사 간 것도 처음에 향을 꽂고 왔는데 터가 변동 이동이 됐었대. 네, 됐었는데 네. 나라천 대주를 넣고 나니까 두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네. 근데 올해는 문서운을 본인이 이혼 도장으로 네.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받았을진 모르나 한 3년만 너 지나봐라 그러셔. 3년만 지나봐라. 그럼 네 원위치로 가 있을 것이다 그래. 응? 이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네가 헤어지고 나와서 개고생은 조금 하신대요. 미안해 엄마. 고생을 그 전보다 마음고생 마음고생을 더 한다. 몸고생 이 고생을 조금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서럽냐 그래. 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거는 허드렛 일밖에 없고 직장 구하기는 왜 이렇게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데리고 나오셨어요? 네. 아이들을 건사를 해야 되잖아. 그치 엄마?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쌓이다가 아이들이 연결고리는 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를 싫어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 떨어뜨려 놨어도, 떨어뜨려 놨어도 연락은 오고요. 네. 참 이기적이긴 해요, 그 남자가. 네. 근데 본인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려고 그러면 뼈를 깎는 아픔이 조금 있어야 돼, 고통이. 예?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근데 일단은 이혼 도장을 찍으셨고, 네. 서른 아직 안 집어넣으셨는데 네. 대주를 조금 달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대주도 성질이 이빨이 났어요. 안 살겠다고. 같이 안 살겠다고. 안 그래요? 아니 맨날 자기가 잘못했다 해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성이 많이 나 있다고. 지가 뭐 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기타 등등. 그래서 네. 엄마 1번은 지금은 일자리를 이제 구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일자리 지금 있어요? 들어오기는 하는데 너무 멀어서 다들 이게 조금 몸을 많이 쓰는 일일 거예요. 네. 일거리 들어오는 게 가만히 얌전히 있을 수는 없고 네 사주팔자에 고생은 타고났다. 그래요? 타고났다.
밖에 나가나 안에 있으나 예? 내 마음 자리는 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다가 고집은 왜 이렇게 세나? 저요? 예. 본인은요 온 고집이 있어요. 한 번 싫은 사람은 절대 싫고, 어? 좋은 사람은 좋고. 근데 어떻게 엄마 이게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 22년이라는 시간을. 그치? 이제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쵸, 엄마? 네. 그게 제 지금 점을 보는 네. 관건이잖아, 엄마. 네, 네. 근데 둘 사이는 연결고리는 다시 돼요. 다시 사시거나, 다시 연락을 취해서, 다시 본인이 조금 시간을 두면서 별거 아닌 별거, 하면서 지낼 거예요. 지내신데 그렇게. 네. 하지만 완전히, 몸과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래. 다시 연결된다는 게 만 3년 안짝으로. 점은요 시간 지나서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이 지금은 화나고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너무 지겨워 해가지고 했지만 이해했어? 본인이 다시 들어가실 거야. 다시 연결 짓고. 왜냐면 이 대주도 좀 있으면 꺾이거든. 꺾인다고 엄마. 꺾이면 조금 더 나아요. 이 집안에 객사조상이 하나 있거든. 나라천 대주 집안에 본인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요? 네네. 객사조상이 있었고 머리로 표적받고 가신 분이 있다 그래. 그 남편 쪽으로? 네네. 네. 거기가 몸을 많이 타요. 나라천 대주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끔씩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눈이 한번 확 돌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술고사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아버지 짝이에요. 네. 그죠? 네. 네? 이 나라천대주에 이 양반을 조금 천도를 시키셔야 돼. 왕래하신다 그래. 네. 이 아들을 졸졸졸 좀 따라다니신다 이러시거든. 네. 아버지 짝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술 먹으면 한번 객기도 부렸다가 안 해야 될 말로 뭐 위협한다 그러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좀 잡들이를 많이 할 거야. 근데 고생하셨어. 근데 요 분만 조금 천도를 하면 본인이 조금 편하실 거야. 근데 이거를 그 전에도 점을 봤을 때도 이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분이 걸려 있어. 요 양반한테. 이 나라천 대주한테. 네. 그 양반을 조금 천도를 하는 게 맞고. 머리가 이 양반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이 아버님 짝이지 나라천 대주. 네. 너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이 양반만 천도를 조금 시키신 다음에 엄마 지금 당장 합치라는 거는 아니야. 두 분 못 헤어지세요. 도장은 지금 찍으셨지만 시간 지나면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그거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럴까봐 다시 합칠까봐 그러면은 제가 나온 의미가 없어서 계속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저도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혼은 도장을 찍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게 내가 능력이 있거나 뭐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움. 그리고 사실은 대주를 많이 사랑은 한다. 엄마가 안쓰럽게도 생각하고. 안쓰러워. 불쌍하고. 왜 아픈 거야? 예? 이해했어. 좀만 더 나한테 잘해주고 애들한테만 그 객기만 안 부리면 다른 거는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가 엉쳐가지고 있어. 항상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마음 언저리에 엄마야. 그래도 대주랑 행복했던 기억은 여기에 있네. 예? 인데까지 읽었던 것도 마음 아프고. 이해했지, 엄마? 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우리가 글잖아. 점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낫게끔 우리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잖아, 엄마. 그치?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경제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결여돼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배우지 많이 못한 거, 멋스럽지 못한 거,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처럼 드세지 못한 거.
이게 우리 엄마의 지금 발목을 조금 잡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떨쳐셔. 어차피 행복은 성적 수준이 아니잖아.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엄마.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떨쳐주고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 이제 스물두, 스물하나면 거의 다 왔어, 엄마. 아까림 할 날이 멀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엄마가 노후가 있잖아. 그치?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 엄마랑 알콩달콩 사는 게 보이지 않고, 저는 왜 그러죠? 내 팔자라. 이제까지 땜 했다 치고, 대주랑, 왕래는 하셔. 이혼은 하셨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왕래는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아빠의 이 직성, 이 성격, 술 먹고 객기 부리는 거, 이것만 고치면 되거든.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또 아니야. 술도 엄청 먹거든요. 근데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라고. 고칠 수 없을 만큼의 네.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야. 꼭 이렇게 뭐가 씌운 것처럼 한번 확 돌아요. 네, 대주가. 맞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네. 근데 악의는 없어. 중요한 건 악의는 없어요. 이것만 고치면 돼, 엄마. 그럼 지금 당장 살림을 합치라는 얘기는 아니야, 엄마. 뭔 얘기인 줄 알죠? 시간을 두고 보란 얘기야. 네? 버릇을 좀 고치라는 얘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답을 가르쳐줬어. 이 아빠는 조상 하나가 항상 해가리를 나요. 아빠, 이 아빠한테. 네. 그것만 조금 자정시켜놓고 천도를 해놓으면 이 아빠가 조금 더 직성도 낮아지고 한 번씩 눈 확 돌아가지고 눈동자가 동공이 확 열리면서 이렇게 초점을 잃어요, 엄마. 그리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객기를 부려. 트집을 잡고. 맞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술을 약간 취했을 때 우욱 하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본인도 후회를 한단 말이야. 이 나라천 대주도 엄마의. 그러니까 일단은 일자리를 먼저 구하고 엄마가 마음 먹었듯이 서로 정리는 해.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거야. 엄마야? 네. 이미 도장은 찍으셨으니까 밀어넣어놔. 그래야지 대주도 정신머리를 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도 어때? 아픔은 엄마 한번 확 아파야 돼. 그냥 어설프게 두려움만 갖지 말고 나도 한번 아파보란 얘기야. 그러면 이 대주가 뭐를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돼. 나도 그동안 이렇게 객기 부리지 못하고 엄마의 했던 것을 후회가 분명히 있거든. 이해했어. 그것만 하고서 한 3년의 시간을 터울려줘. 한 번은 겁을 주는 거가 아니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야지 우리 엄마가 또 내 반성도 하고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그래야지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잖아, 엄마. 그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조건 다시 재혼을 하라는 거는 아니야, 엄마. 엄마의 상처를 되돌아볼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마음 한켠에 이 대주를 붙잡고 있단 말이야, 엄마가. 불쌍하고 가엽고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아빠이기도 하고 사랑도 했고 내 청춘을 다 바쳤기에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근데 올해는 집문서도 변동되고 뭐 하면서 운이 확 바뀌어버렸어, 엄마. 근데 이게 과히 엄마한테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아픔으로 다가와요. 이 이혼 도장 찍은 게. 고생하고 했었어. 근데 한 3년만 조금 우리 엄마가 자유로움을 좀 느껴보고 내 몸도 좀 챙기고 지금 몸이 많이 무거워요, 엄마. 네. 손방망이처럼. 그리고 육식 있죠? 네. 육식 많이 드시면 안 돼. 고기요? 네네. 네. 지금 혈관이 순환이 좀 안 되셔. 그래서 머리가 조금 한 번씩 아프시고 네. 자꾸 붓기가 있고 네. 부종이 오고 뼈마디가 지금 막 아프시다 하거든. 맞아, 아니야. 네, 맞아요.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좀 걷는 것도 조금 필요하시고. 네,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 몸의 기가 조금 원활하게 조금 돌아가신다 그래.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내 몸을 조금 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이해하셨지? 네. 그러고 나면 시운 하나 이 정도 되면 엄마 좀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 그때 정도는. 합치고요. 그때 되면 그 상간에 합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응? 지금은 응? 아니라 그래. 지금은 내 마음자리도 그렇고 너무 내 몸이 되고 인간으로 치이고 애들한테도 솔직히 치인다 그래. 그래서 애들 내가 안 봐주잖아. 애가 중요해. 응? 이해했어? 내가 먼저야 지금 엄마한테는. 응?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금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내 몸을 다져야 돼. 몸이 너무 돼. 몸이 이런데 이 힘든 일을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는 지금 그 일이 더 나으실 거예요. 일자리 지금 얻는 게. 집에만 있으면 깔아앉아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을 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걸 해서 한 1년 정도 해서 뭐 나이는 좀 있지만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하세요. 그걸 할지 아니면 그냥 그 공장을 들어가서 그냥 생산직 일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엄마 요양보호사가 더 낫지 않겠어? 요양보호사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네, 네 간호조무사를 할까? 뭐 아니면은 보조교사 같은 거 네 그걸 차라리 하는 게 나으실 거야.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장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그 기순환 하는 거 있죠. 좀 체중을 줄이셔야 돼서 운동을 조금 하셔야 될 거야. 네 운동을 기가 꽉꽉 다 막혔어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아. 이해하셨죠 엄마? 그것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 건강 걱정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치매 중풍 뇌졸중으로 올까 두렵다 그러셔. 그래서 몸조리를 조금 하셔야 돼. 그리고 집안에 또 누구 돌아가실 분 있으세요? 괜찮으시고 돌아가실 분이요? 네 어른들 중에? 네네 어른 있으시대요. 항문지기가 지금 앞에 서 있어. 아 저요? 저희 쪽으로요? 양가 다요. 아 진짜요? 네. 친척분들이신가? 네. 그래서 두뇌가 조상바람이 좀 불어 있어, 엄마. 점만 본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가실 양반은 가셔야 되고. 가실 양반이 가신 거니까. 근데 상문지가 지금 앞을 해서 이 집안이 좀 편안하지 않다. 성죽바람도 불고. 3년 정도 지나면 정신 좀 차리는 거예요? 저희? 그때 오세요. 그때 다시 와요. 네. 저희 작은 애가 네. 지금 안 좋거든요. 작은 애만 좀 봐주실래요? 아들이에요? 아니요, 딸이. 딸이에요. 네. 몸이 안 좋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 걔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빠한테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집을 나간 상태거든요. 근데 아빠가 때렸어? 술 먹고. 그래가지고. 연락 아예 안 돼요. 되는데 제 전화는 안 받고 오빠 여기 위에 아니 언니예요. 언니야. 근데 전화는 마지막으로 한 게 한 2주 넘게 2주 한 3주 돼가 근데 이 아빠랑 네. 딸이랑 뭔 일 있었어요? 둘이 너무 안 맞아요. 둘이 안 맞.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얘가 성깔이 좀 있어요. 둘째가 예 아빠하고 똑같아요. 응?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안 했냐고. 그치? 네? 그니까 제가 없었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니까 아빠가 저희 딸이 말로는 엄마 내가 아빠가 나를 죽일 것 같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마음의 병이 굉장히 엄마 많았어요. 여기다 딸 이름 한번 적어봐. 응? 여기에요? 응. 딸 안 죽어요. 어? 네. 딸 안 죽어. 응? 아빠랑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여주시거든? 근데 안 죽어. 근데 손가락 있어, 얘는. 네? 안 져요. 네? 아무한테도 안 져요, 얘가. 이래서 아빠가, 아빠는 좀 유들유들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 학교 안 다녀? 지금 휴학했거든요. 휴학했어? 저기. 복학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공부는 이은대요. 아, 그래요? 그럼 이은대. 언제쯤? 안 죽어. 아, 걱정하지 마. 잠을 못 자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엄마. 응? 그래, 들어올 때까지 그냥 냅두면 될까요? 냅둬. 연락 안 하면. 엄마 그냥 문자만 한 통, 어? 딸 이렇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예? 예, 엄마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응? 어차피 딸들은 다 컸어, 엄마. 네. 둘 다 되게 마음을 많이 다쳐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병원도 제가. 근데 엄마 이럴 때는 애들을 데리고 그냥 엄마가 점집으로 도는 것보다는 애기들 심리 상담 같은 거 있지.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힘들대요. 왜냐면 그래도 달래면서 조금 해야 되고 엄마의. 그리고 이제 어찌됐던 간에 이 조상바람이 불어있을 때는 다 들썩들썩해, 엄마. 이해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요건 조상 천도를 조금 하고 신조상이 잡힌다는 거는 이 집안에 지금 상문이 지금 많이 돈다는 얘기야. 예?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조금 이렇게 예? 하고 조금 넘어가. 예? 그러면 조금 애기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요. 애기는 머리도 똑똑해. 그 얘가 자꾸 선생님 그 자꾸 딴 데 자꾸 눈을 돌려요. 어떤 쪽으로? 자꾸 그 자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막 다단계 쪽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막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끼가 많아서 그러는 건데? 아, 그래서 아이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잡힌대는데 얘는? 괜찮아. 네, 네, 근데 심리 상담을 조금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이가. 아, 그래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네,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또, 아이는 머리는 똑똑한 아이라 그래.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엄마,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내가 목표를 이제 정해놓고 몇 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내 노력에 의한 거잖아 엄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풍족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 그것도 노력만 돼서도 안 되고 운도 따라야 돼. 이게 만장일치가 돼야지 그지 엄마? 네. 되는 건데 아이는 타고나기는 잘 타고났으나 가정 환경이 이제 뒷받침을 안 해준 거를 갖다가 이거를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 부모 원망해서는 안 되거든. 사실은 이것도 내 책임이라. 원망하더라고요 얘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정말 지혜로운 아이면 지가 깨달고 가요 엄마. 근데 아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얘가 어디 가서 막 사고 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상문지기가 앞을 서서 엄마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응? 응? 어디 가서 점을 보면 구타라고 할 거야 엄마. 이런 집은. 응? 근데 지금 그럴 여력이 내가 봤을 때 없어. 네. 솔직히. 예? 그러면 이제 인간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아, 저는 안 울려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저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엄마 내가 우울해 죽겠다. 응? 내가 눈물 난다잖아. 점상에 앉아서 눈물 난다고. 근데 털어 엄마. 털고 응?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털어. 어차피 시간은 지나고 이래도 시간이 저래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노력해서 터는 법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겠어? 이 아빠 시간 지나면 후회해요, 이 아빠. 지금도 후회는 해요. 아빠가요? 네.